자, 블라우스, 소매에 깊은 주름 있는 블라우스 재단 진행하겠습니다. 재단 얼른 해드리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실 수 있게 제가 진행할게요. 자, 여기, 뒷판입니다. 뒷판에 제가 여기를, 머리 들어갈지 어쩔지 몰라서, 여기를 트임을 조금 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한 1.5cm 미미지 안 들어가게 조심하시고 그러면 저는 1.5cm 정도 띄어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자, 시접 1cm 어깨 아몰도 다 1cm 밑단 3cm 주세요. 여기를 제가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 다음에 트임 부분 이렇게 표시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자, 앞판 되게 부드러워요. 그리고 이게 지금 대박 원단에는 없을 거거든요. 거기서 산 거긴 한데 산 지가 좀 됐어요. 그래서 얘도 밑단 3cm. 약간 축축 늘어지는 느낌이에요. 여러분들은 면이 구하기가 쉬우니까 면 색깔 마음에 드는 거 있으시면 구하셔서. 이렇게 앞중심 표시하시고 살짝 높은 게 별로 마음에 안 드네요. 갑자기 네, 자, 소매 목은 인바이어스 하시면 되고요. 얘가 소매는 커프스거든요. 그래서 4에서 5요 정도 커프스 하시면 됩니다. 이 패턴이 그지가 됐네요. 네, 죄송해요. 자, 여기 제가 이거 변형시킬 때 여기 위에도 제가 벌렸거든요. 근데 위에도 벌리시면 안 돼서 제가 여기를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제가 거기다 써놓긴 했는데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시접은 다 1cm 보시면 되시고. 제가 여기를 손을 좀 보긴 했는데요. 여기가 조금 나왔으면 좋겠어서 여기를 조금만 낼게요. 여기는 그냥 해도 될것 같고, 여기가 너무 밋밋하지 않게
하시고 중심 표시하시고 앞판 표시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 주름 표시 좀 하고 나오세요. 이렇게 하시고 네, 끝내시면 되고요. 이거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맛수는 지금 그 소매가 이렇게 안 나와서 두마 반 정도 넉넉하게 한 세 마 정도 있으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자, 제가 인바이어스 목 할 거. 자, 5cm 자르겠습니다. 잠시만요. 여기서 하면 안 이어도 될 것 같네요. 여기서 5cm. 이렇게 해서. 혹시 몰라서 이거 그냥 두 장 떼어놔야겠네요. 목 인바이어스 감 두 장 5cm. 이렇게 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코프수 여기서는 안 나올 것 같고요. 8cm 한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나와서 이게 좀 실룩거려요. 이원단이 이렇게 하시고 제가 4cm면 11cm 넉넉하게 11cm 이렇게 하시고요. 자, 여기는 30cm면 딱 맞거든요. 28을 했으면 시접 포함해서 이렇게 해놓으시고 30에 11 되셨죠? 네, 이렇게 떼어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요. 고리는 아까 인바이어스 감 뗀 데에서 제가 진행을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 이게 닫지는 이거는 그냥 갖고 가시면 되고 자, 코프스 자, 여기 목에다가 식서 테이프. 자, 몸판의 안쪽에다가, 자, 시접에다가 하세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그냥 두시면 됩니다. 인바이오스는 자, 여기를 제가 그냥 써도 될지 몰라서 얘를 길게 계속 접어 갖고 가세요.
요런 거할 때는 그냥 다듬이가 훨씬 편해요. 이 디테일한 거 이런 거할 때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일할 때는 그 다리미를 그냥 스팀 다리미 말고 집 다리미 있잖아요. 그거를 썼었어요. 같이 애랑. 이렇게 하시고요. 자, 이거 커프스는. 이거 붙이세요. 심지. 한쪽은 반듯하게 잘려 있어야 됩니다. 자, 1cm시죠? 여기 접으세요. 양쪽을 자를게요. 이렇게 딱 맞게 제가 해서. 자, 여기 풀 붙이시고. 네, 다리미로 접으세요. 이거 풀 붙이지 말고 그냥 접어보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펴서 동그랗게 연결해야겠네요. 일단 제가 풀을 붙여서 꺾어야 되고 그래서 일단 풀을 붙인 대로 할게요. 그 다음에 자 여기는 4.5cm 조금 사이즈가 좀 있으신 분들은 5cm 하시고 4.5cm 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사이즈에 따라서 크기를 조금만 조절하세요. 여기 봉지선 그려놓으시고 시접 1cm 그려서 나머지 자르세요. 제가 28로 했었습니다. 28. 그려놓으시고, 양쪽에 시접 1cm씩만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1cm. 여기도 1cm. 자, 28cm 체크하셔서 1cm 남겨놓고 자르세요. 네,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다지는 다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너무 구겨지지 않게 이렇게 해서 살짝만 이렇게 해서 두시면 되시고요. 자, 봉지할 때 다시 뵙겠습니다.